채민이 오늘 단어입니다. 일단 아까 클래스 카드 안 했었는데 뭐야? 클래스 카드 안 했네 여전히. 했다고? 한 흔적이 아 이거구나. 맞죠? 왜 이상한 데 들어가요? 미안합니다. 뭘 이상한 데 들어갔습니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싱 어쩜 그렇게 틀리게 고를까? 송 이거 혹시 왜? 너 싱생성 이렇게 익히고 있지 않냐? 싱생성 익히막스 하고 있지 않냐? 알아요. 왜 싱생성을 익히고 있을까? 싱이 동사니까요. 그러면 노래는 동사야, 명사야? 그러면 싱생성 할때그 싱이겠냐, 송이겠냐? 송 오케이 노래 한곡 부르다라는 표현. 노래 한곡 부르다. 노래 한곡 부르다. Sing a song. Sing a song. 뭐 song or sing이냐? Sing a song이냐? 하다 노래 부르다 무엇을 한 곡의 노래를. 하다. 됐습니까? 네. Song or sing이야? Sing a song이야? Sing a song. 그러면 뭐가 하다시겠어? Sing. 이거 뭐라 해야 되죠? West Virginia. West Virginia. 구미, 대구. 인천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보고 무슨 명사라고 한다? 이름? 고유 명사라고 한다. 네. Should. Should, have to, must 같은 것들이 있다. Should. Should. 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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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ront of. In front of. 그러면 내 앞에. 그러니까 얘 무슨 시동어리? Oddon. 그래요? 이제 뒤에 뭘 이런 걸 자꾸 붙이는 거 있지. 뭐 아니면 뭐냐? 전치사 전속사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 아니냐 혹시? 뒤에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 얘는 전치사요. 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내 뒤에는 뭐야? 내 앞에가 in front of me면 내 뒤에는 뭐예요? Behind. Behind, in front of, 공통점. 둘 다 무슨 시다? 재밌지 재밌지 그치 재미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In front of me, behind me. 전치사. 여섯 이제 질문을 바꿨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Behind me, in front of me. 어디? 뭐? 어디? 똑바로 대답 안 할래? 어디? 그게 최선이야? 봐. Swimming shoot. Shoot이 아니고 suit. Shoot. Shoot이 아니고 뭐 공차냐? 슛하게. Swimming suit. Swimming shoot. 왜 자꾸 shoot이야? Suit 못해 수 해라 수수수 suit. 입술을 suit.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고 suit. 양치할 때처럼 이 하고 suit 해봐 suit. Suit. Swimming suit. Swimming suit. Swimming suit. Wisconsin. Wisconsin. 계속해서 고유명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Wisconsin. 고유명사의 종류에는 이채빈, 배준호, 제임스, 마이클, 문자민, 대구, 구미, Wisconsin, London, Paris, 너 왜 대답 한국, 영국 이런 것들이 뭐다? 고유명사다. 고유하다는 것은 유니크하다는 얘기고 온 우주에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 자민이 또 있는데요.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죠. 선생님 우리 학교에 이채빈이 또 있는데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채빈이라는 누군가의 이름은 무슨 명사다? 고유명사다.
food. 재민아, 선생님이 1대1 되게 최대한 길게 하고 싶은가 봐. 다른 애들은 막 앉자마자 막 빨리빨리 대답하고 갈라 그러는데. 선생님, 앉아가지고 이거 뭐, 뭐라 하는지 까먹었어요. 그렇죠. 양로 그 배, 뭐야 뭐야 배, 그 노인정의 할매와 앉아가지고 화투 치는 것 같아 지금. 배트. 뭐라고? 어 어? 배트. TUD. 그래서 발음이 뭐냐고요? TUB. 발음 아 TUB이야? 발음이 TUB이야? 아니요. 발음이 네. 뭐냐고요? 배. 배트. 배트. 배트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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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htub. Bathtub. 합쳐진 말이다. 뭐하고 뭐하고 합쳐졌다. 뭐하고 bath 하고 또 top. bath의 뜻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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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의 뜻은 통. 뭐 하기 위해 들어가는 통. 아. bathtub. bathtub. 목욕하기 위해 들어가는 방. 목욕하기 위해 들어가는 방. bathtub. 네? 네? 배스룸이겠지 그건. 아 방이었어요? 예. 아 제가.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아니. 어? 자. Where? Where? 3단 변신. Where were? Where were? 그다음 뭐? 아, one. Where were one? Where were one? 단어는 누가 기억한다? 입이 기억한다고요. 최대한 많이 소리내서 말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공부할 거 끝내고 놀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Where were one? Where were on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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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매우 추운 so cold. 맞습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야? 그것은 많이 추운 무슨 뜻이냐고 이런 뜻인데 It's so cold. 뜻이 뭐야? It's so cold. 그것은 많이 춥다. 이런 뜻이니까. 뜻을 알면 내가 시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무슨 시야 그러면? 에? 어? 동사? 와, 동사입니까 이게? 그럼 누가 다 세 가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도 쓰고 아요? 이 안에 두도 들어있고 그런가 봐요. 아니요? 아닌데요. 좀 생각 좀 하고 답할까요? 어떤지 이 추운 어떤 어찌 어떻다고? 많이 응? 추운 응? 그럼 무슨 씨야 어찌 씨 부사겠네. 네. 뭐 얘기해주면 내랍니다. 지가 답할 생각 안 하고 너무 수동적이야. 요시도 참 예쁘다. 이쁘죠? 원래요. 나 같지 않게. 근데 왜 자꾸 자신의 집 깎아지려? 아우 막 나온다 막 나와. 아? 아니야 아니야. 하루 종일이래. 두 개 틀린 거 알죠? 얼데이 뜻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이렇게 용 쓰면 뭐하는 지들이 머리에 넣을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 Go to school. Go to school. Go to school.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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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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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야? 이런 씨. 면 문장 속에 쓸 때 신경 써야 될 건 뭐?
이름 씨를 영어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우리말과 달리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돼? 답할 때도 되지 않았냐? 똑같은 얘기를 한 10번 이상 하는데 셀수 있나 없나 아니? 어? 셀수 있어요 없어요? 애플 없어요. 셀수 있어 없어? 또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뜻이 사과란 뜻이죠 그쵸? 그러면 사과를 셀수 있는데 오렌지는 셀 수가 없죠 그쵸? 아니요. 둘다못 생각 좀 세지 하고 답하라니까요. 둘다못 세지 둘다못 셉니까? 아니요 둘다셀수 있어요. 있을걸요. 오렌지 하나를 문장 속에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언 오렌지를 하겠죠. 뭐어 오렌지입니까? 언 오렌지겠지. 언 오렌지. 어. 그냥 함정판호면 함정판호대로 다 빠지고. 어? 뭐 물어보면 어한열번 이상 얘기했던 거 또.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와, 이게 먼저 하네. Sing, sing.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채빈 양 아는 것만큼 점수가 딱안 나올 스타일이야. 왜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래갖고 틀렸다 그러면 어? 자민 그 자리. 아, 인사이드. Inside. 깜빡이야. Should not. Should not. Shouldn't. Should no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첫 번째 질문 중에. In the United States. 스멜라이. Smell like, smell like.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있습니까? 있어요. 누가 하다시입니까? Like, 뜻이 지금은 아닌데. 여기에 두 단어가 보이는데 여기에 둘 중에 하다시 있습니까? 누가 하다시입니까? Like 하다시일 때 뜻은? Smell like 뜻이 뭐예요? 냄새가 같, 뭐와 같. 멋 같은 냄새 난다 아니에요? 예. 이게 좋아한다는 뜻이 있어요? Smell like 같은다라는 의미. 없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에 하다시 있습니까? 두 단어가 보이냐? Smell이랑 like가 네 눈에 보일 거야. 여기 하다시가 있냐고요? 없어요. 없습니까? 뜻이 뭔데? Smell like 뜻이 뭐 같은 냄새 그래요? 아 smell like 뜻은 방금 봤는데 와, 뭐 어? 같은 냄새가 난다 란 뜻이래 네. 어? 뭐뭐와 같은 냄새가 나다란 뜻을 가진 표현이 뭐다? Smell like래 여기 하다시 있어 없어? 있네 누군데요 그게? 진 빠짐 진 빠져 막 저 막 한 마라톤 한 기분이야 어? 니들 여기 다 모여 있네 네 명 어? 니들 네 명 딱 수업하고 나면 막 마라톤 한 뛴 거 같아 어 여기 따셨다 딴 데는 추워? 예 그래? 알겠습니다